9월 달 시험은 한 번인데 10월 시험이 몇 번이에요? 10월 시험이 두 번이죠. 10월 11일 하고 10월 26일인가요? 10월 말.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세번 시험이 엮여져 있는데, 자, 일단은 9월 당장 시험도 있지만 10월 초도 시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 자, 그게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어떤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요, 좀 특이하게 제가 이제 7월부터 특강을 했잖아요. 7월, 8월, 그리고 9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또 우리 파트너 정식 선생님한테 토스를 이제 해드립니다. 10월부터는 이제 이정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자, 어쨌건 제가 이제 특강은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된다 해서 자, 어느 한 파트를 골라서 하는 건좀 그래서 자,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전 파트를 한번 조금만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 아시죠? 자, 우리 책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LCRC 1200자라는 책으로 자, 문제 몇개 뽑았어요. 9월 적중 대예언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오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기출문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책, 이제 아까 1200제라고 그랬잖아요. ETS, LCRC 1200제. 그 책이 기출문제집이에요. 근데 그 책에 가지고도, 그 책만 가지고도, 일단, 조금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1200제. 양이 적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풀고 싶어요. 더 많이 얻고 싶어요. 기출문제를. 그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책이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리고 ET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알죠? 나는 그것도 놀랬습니다. 토익이 어디서 만드느냐 물어봤더니, 막 YBM이래. 어? YBM에서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토익은 ETS라는 거에서 만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책이 많이 나왔어요. ETS라는 로고가 박힌 책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YBM 클래스에서, 자, 여러 가지 강의, 컨텐츠 있죠, 그죠? 자, 거기에 쭉 올려져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YBM에서 낸 책들, 그리고 ETS에서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책들과, 실제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막 실전 문제집들. 과연 차이가 뭐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 왜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걸까? 바로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입니다.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를 친구들이었고요.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확보해서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고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알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반복 연습과 그리고 재확인 혹은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령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전 문제집을 또 너무나 주의 깊게 혹은 너무나 신중하게 봤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것과 실제 문제집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파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사진 보고 문장 몇 개? 4개 듣고 일단 풀면 돼요. 오케이, 골라보세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crates are empty. B. The vegetables are being weighed. C. The goods are on display. D. The bottles have been opened. 됐죠? 자, 체크. 답 체크 했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두번더 넣는 거예요. 자, 원고를 보지 말고 두 번을 더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두번더 들으시면 돼. 자, 일단 한 번만 더 들려드릴까요? 자, 한번 더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아까 답을 썼으니까 지금 답을 또 쓰라는 게 아니라 아까 답은 놔두고 그냥 들으시라는 거예요. In your test book. A. The crates are empty. B. The vegetables are being weighed. C. The goods are on display. D. The bottles have been opened. 아시겠죠? 요걸 두 번 정도까지만. 맥시멈 두 번. 알겠죠? 그 이상도 필요 없어. 딱 두 번.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자, 바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본다는 얘기죠. 원고를 보시면 돼. 원고를 보고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시면 돼요. 자, 4번 정답은 C번에 The goods are
on display 였어요. 채점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는 겁니다. 자, 아까 들었던 부분 있죠? 자, 그 상태가 있으니까, 자, 스스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A번에 the crates are empty. 읽어보시는 거 자기가 직접 the crates are empty. B, the, 그죠? 그 다음 C, the good display. D, the bottle have been opened.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죠? 읽었죠? 자기가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죠? 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죠? 아주 간단해요. The picture mark number 4 in your test book. 이번에는 원고를 눈으로 보고, 자, 음원을 킵니다. 그런 다음에, 자. A. The crates are empty. 자, 가만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자, 눈으로 보고서는 반드시 들으면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미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알겠죠? 자, 제가 직접 소리내서 읽습니다. 따라서요. The crates are in your test book. A. The crates are empty. 자, 제가 소리내서. The crates are empty. 그 다음 B. B. The vegetables are being weighed. Are being weighed. Okay? 그 다음 C. C. The goods are on display. On display. D. The bottles have been opened. Okay,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걸 또 두세 번 하면 됩니다. 더 많이 해도 좋아요. 요거는요. 알겠죠? 아까 그냥 스크립트를 안 본 상태에서는 두 번까지만 들으시면 돼. 근데 이렇게 원고를 보고 발음하고 읽을 때는 여러 번 읽으셔도 돼요. 알겠죠? 뭐 읽고 싶은 만큼 읽으셔도 돼.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봅니다. The crate empty. Crate 뭐예요? 나무 상자죠. 나무 상자네요. 그죠? 나무 상자가 crate. 그것도 상자를 그냥 박스를 안 쓰고 crate를 썼다는 거죠. 나무 상자가 empty. 비어있더라. 그다음 B번. The vegetables. 야채가 are being weighed. weigh 하면 무게를 재다는 거죠. 근데 are being을 쓰니까 무게를 재고 있는 중이다. 야채 무게를 재고 있는 중이다. are being weighed. are being을 쓰는군요. are being weighed. 그 다음 C번에 물건이 진열 중에 있다. 답이죠. The goods are on display. 마지막 D번에 the bottles. 병들이 have been opened. 그냥 opened가 아니라 have been을 쓰고 있네요. have been opened. 열려져 있더라. 이런 말을 쓰고 있군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대조해보면 된다는 거죠. 당연한 말 같죠? 아니에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어. 알겠죠? 어?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 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냥 답만 봤어요. 알겠죠? 채점하고. 그래서 쉽네? 하고 넘어갔어. 알겠죠?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왜?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바로 정답, the goods are on display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오답의 매력입니다. 알겠죠? 얼마나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출제자의 질이 결정됩니다.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과 못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오답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A, B, D 부분을 더 잘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 자 우리 ETS 로우가 찍혀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면서 동시에 실제 시행기관에서 만든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YBM 클래스에 있는 문제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 번 검토해서 엄선한 자료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하나씩 꼼꼼하게. 알겠죠? 동영상 보고서 한번 듣고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실제 문제집은 글쎄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기출문제를 가지고 변형만 시킨 거죠. 흉내를 낸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은 똑같아요. 답은 거의 비슷한 포인트죠. 알겠죠?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오답은 그렇게 베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자의 혹은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답 빼놓고는요. 그래서 다른 실전 문제집은 답만 쭉 읽으시면서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파트 1이었어요. 그럼 파트 2는? 우프스! 파트 2는? 자, 그 전에 들어가죠. 그죠? 자, 문제를 듣습니다. 똑같아요. 1이든 2든 그건 똑같아요. 듣고 문제 푸는 건 같죠. 그죠? 한번 해봐요, 일단. 자, 파트 2. Number 16. Who's going to be working on the design project? A. I read the sign. B. Just you and Tom, I think. C. A week from tomorrow. 같아요. 요 상태에서 답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고, 자, 그리고 원고를 안 본 상태에서 두 번까지 아까 듣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는 것까지요. 똑같아요. 자, 그대로 두 번 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자면, who's going to be working on the design project? 그죠? 자, who's going to be working on the design project? A. I read the sign. B. Just you and Tom, I think. C. A week from tomorrow. 같죠, 그죠? 자, 답을 먼저 확인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제가 읽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은 무조건 답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 B번이었어요. 눈으로 보고. 왜? 누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워킹 온 할 거냐 했더니 B번에 Just you and Tom,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냥 너하고 그리고 탐인 것 같다. 됐죠? 확인됐죠? 내용은.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원고를 보죠. 원고를 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처럼 읽어. 알겠죠? 혼자서 읽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원고를 보고 들으셔야 돼. 들을 때 뭐 하시라고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한 번만 해볼까요? Number 16. 소리내서. Who's going to be working on the design project? A. A. I read the sign. B. B. Just you and Tom, I think. 들었어요? C. A week from tomorrow. 했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야. 그치? 그냥 그 뒤에 그냥 짜잘하게 바쁘죠. 이게 약간, 그죠? 자기 스스로 약간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계속하면 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도 돼요. 상관없어. 원고를 보고 읽을 때는요. 알겠죠? 똑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데 하나를 더 하자면 바로 뭐냐면 자, part 2에서는 who's going to be working on the design project? 보기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세 개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비유를 해보셔야 돼. 특히 어느 측면에서? 발음까지. 자, 발음까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Design. Design. 자, A번에 I read the sign. 다 같이 sign. Design. Sign. 아, 이쪽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꾀하고 있구나. 다음 C번. A week from tomorrow. A week from tomorrow.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주일 후. who's going to be working on the design project? 3번은 아무 관련성도 없네. 뭐 발음 관련도 없고 그리고 실제 뭐 내용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C번은 이건 뭐 그냥 동문서 답이구나. 그지? 글쎄요. 자, 해설서에서 약간 성의 없게 써있는 말이 동문서 답이에요. 동문서 답이죠. 동문서 답인데 실제로 이걸 낸 이유가 다 있어요. 즉, 정답 B번을 뺀 나머지 A하고 C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어떤 식이든 의도가 있어요. 알겠지? 그걸 제대로 간파를 못할 뿐이죠. 우리는요. 그걸 다 보기 힘들죠. 정확하게 보일 수 없죠. Who's going to be work? 누가 일할까? A week from tomorrow. 이걸 도대체 왜 냈을까? 정확하게 아까처럼 sign, design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뭔가 오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힘들죠. 그죠? 이럴 때는 오히려 정확하게 이 C번을 그대로 외웁니다. 알겠죠? 해석까지 포함해서요. 어떻게? A week from tomorrow. 언제부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알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말 재밌는 건 이 표현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A week from tomorrow죠. 그렇죠? 오늘도 아니고 언제부터예요? From tomorrow.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일주일 후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언제일까요 이게? 다음 주가 되겠죠? Next week죠. 그렇죠? Next week죠. 별로 헷갈릴 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A week from tomorrow를 듣고 나중에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to 납두리로 옮겨옵니다. 즉 다른 문제에서 이게 정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표현 자체가 이제 part로 넘어가거든요. 알겠죠? 일종의 나중에 다른 문제를 위한 전초전이 됩니다. 알겠죠? 왜? 그렇게 어떤 문장을 썼을 때 그 문장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다른 데서 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 명확하게 오더의 포인트를 찾지 못할수록 오히려 정확한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역시 그렇게 해서 버렸던 문장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Part. 자. Number 32. That construction work outside is making so much noise. A. Maybe we should close the windows. B. No, the project is still under construction. C. Yes, he knows a lot about the job. 똑같아요. 자, 풀고 의심스러우면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몇 번까지? 두 번까지. 알겠죠?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이었습니다. That construction work outside is making so much noise. 라는 질문이었고요. 정답은 A번이었어요. Maybe we should close the windows 였습니다. 확인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원고 보신 상태에서 들으면서
따라 읽으시라고. 알겠죠? 혼자서 읽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도 일단 포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면서 같이 읽으라고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ber 32. 같이 읽어볼게요. That construction work outside is making so much noise. A. Maybe we should close the windows. 같이 읽으라고 이렇게. B. No, the project is still under construction. Okay. C. Yes, he knows a lot about the job. 이런 식으로. 알겠죠? 분명히 처음엔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어떤 단어는. 그죠? 그게 약간 익숙해질도록 한 번 더 읽으시고, 두 번 더 읽고, 세 번 더 읽고. 이건 많이 읽으셔도 돼. 괜찮아요. 알겠죠? 눈으로 보면서 따라 읽을 때는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끝이 아니죠. 아까 파트 1에서도 봤다시피, 조금 더 자세한 부분에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자, 파트 2는, 어떻게? The construction work outside is making so much noise. 했어요. 그래놓고 B번에, 자, 일단 정답은 차치하고서, No, the project is still under construction. 뭐가 똑같아요? Construction, construction. 똑같군요. 아, 똑같은 단어로 오답을 유도하는 상황이 있구나. 그죠? 확인했죠? 그 다음 C번. Yes, he knows a lot of the job. He knows a lot of the job. 정말 재밌는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C번에. He knows a lot of the job. 그가 그 job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죠? 거기다가 기가 막힌 게 knows. 발음이 knows. Making so much noise. Noise. Knows. 발음이 비슷해요. 알겠죠? 이걸 통해서 아, 결국 파트에서 대부분의 보기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무슨 함정이 있다? 발음 함정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오답 두 개를 철저하게 발음을 하면서 커트를 해보시라는 거고 정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왜 오답이 되는지 모르겠네? 싶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돼. 자, 파트 2까지 이제 연습 방법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우리 파트 3 한번 가볼까요? 자, 한 세트 가보죠. 파트 3. 세 문제씩 나오는 거 알죠? 총 몇 문제? 30문제씩이고요. 하나, 둘, 세 문제예요. 풀어보죠. 문항 번호가 59, 60, 61번이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됐죠? 세 문제입니다.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We only have this blue one in stock right now, but we can order a silver or red one too. You can also have sport stripes added for an extra $500. I think I'd like to order a silver one then, but no stripes. I heard that silver-colored cars hold their value very well. Great. Then let's step into my office and take care of the paperwork. We should have your vehicle for you in about 4 weeks. Number 59. What color car is in stock now? 세 문제였어요. 자, 문제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안 어려웠을걸? 보통 이런 기출문제를 풀면 주로 하는 얘기가 문제 어렵지 않네요 라는 거야. 알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좋은 문제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쉬운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아니, 분명히 쉬운 문제. 문제 상황을 봤을 땐 쉬워요. 그죠? 자, What color car is in stock now? 자, 어떤 색깔의 차가 stock, 지금 현재 재고가 있느냐. 다음 60번, How much does it cost to add stripes to the car? 자, 차에다가 stripe 무늬를 추가하면 얼마나 더 드느냐. 다음 61번, How soon will the customer receive his car? 얼마나 빨리, 즉 언제 customer가 차를 받게 될 것이냐. 그죠? 이게 세 문제예요. 음? 자, 답 확인할까요? 답 보죠, 먼저. 자, 이런 스크립트 내용의 자, 정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the answer is, 정답, blue, 파란색 차였고요. 그 다음 60번, 추가 요금 얼마? 그렇죠. 500달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 61번 정답은 C번 4weeks였어요. 확인했죠? 됐죠? 끝났죠? 그치? 하나도 안 틀렸으면 안 보실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부터가 힘든 거야. 자기가 안 틀린 문제는 안 보게 돼. 그죠? 심리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보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자 이제 스크립트에 더 집중합니다. 스크립트에 더 집중합니다. 자, 원래는 이 문제를 본 다음에 스크립트를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채점을 하고 스크립트를 보낸다는 얘기죠. 왜? 특히 쉬운 문제니까. 자, 스크립트 보시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맨 처음에요.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자, 했어요.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red? 그지? 요렇게. 어떻게. 자,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1, 2, 3, 4 공통된 어떤 연습의 핵은 뭐냐면, 자,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죠. 원고를 보고 있으면 listen, 듣고 따라 읽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자신이 없으면 먼저 혼자 읽어봐.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We only have this blue one in stock right now, but we can order silver or red one too. Blah, blah, blah. 이렇게 혼자 먼저 읽으세요. 알겠죠? 충분히 연습할 때 이렇게 읽고 읽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MP3를 듣습니다. MP3를 듣는 다음에 멍하니 이렇게 듣고만 있지 말고.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지 말고요. 자. The only...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자, 맨 처음에 사람의 말을 같이 읽습니다.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쉬워요. 안 쉬울걸요. 그죠? 안 쉽죠. 그지? 자, 그래서 파트 2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원래 뜰로 넘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끊죠. 이 끊지. 잘 안 따라 읽혀지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읽어, 여러분들. We only have this.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또 안 되지. 그럼 한 번 더.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아, 왜 안 되지? 한 번 더.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그렇지.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연습이 어디서 돼 있었어야 돼? 파트 2에서 돼 있었어야 돼. 왜? 지금 이 문장은 파트 3 문장이 아니에요. 파트 2 문장이죠. 그렇잖아요. 이 질문이잖아요. 이 차가 silver or red? silver, 은색. red, 빨간색. 이용 가능하냐? 라고 묻고, 그 다음에 답이 We only have this blue one. 파란색밖에 없다. 질문을 이거 똑같이 뭐예요? 파트 2죠. 이 연습이 파트에서 이렇게 충분히 단련되어 있어야지 이걸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연결고리죠. 알겠죠? 이어져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파트 3를 못하는 게 아니라 파트 2에서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파트 2의 문제, 파트 3의 문제였던 거죠. 일단 첫 번째가.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파트 3에서는 이렇게 끊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효율성이 없고 또 안 늘어요. 알겠죠? 그리고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아, 문제는 쉬운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자, 쉽거든요. 알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 혹은 공방법은 뭐냐? 이걸 끊지 말고 쭉 같이 따라 읽는 거죠. 알겠죠? 쭉 같이 따라 읽는 거야. 원래는 끊으면 안 돼. 이렇게. 끊지 말고. Conversation. 자, 한 번만 더요. Is this car available in silver or red? 계속, 계속. We only have this blue one in stock right now, but we can order a silver or red one too. You can also have sports stripes added for an extra $500. 알겠죠? 이렇게 계속. 어? 그래도 힘들어도 끊지 말고. 왜? 분명히 주변에 이렇게 할 게 있을 거야. 그렇죠? 할 때 있어요. 어? 이렇게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 그래도 따라 읽고 계속. 끊지 말고요. 계속 쭉 이렇게 끝까지 읽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계속 하시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계속 하시는 거야. 좀 힘들면 좀 쉬었다가, 알겠죠? 다시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단 유의할 점은 뭐라고요? 달락달락달락 끊지 말고 이걸 통째로 그렇게 따라 읽으시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원리 파악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자, 파트 3에서 실질적으로 청취력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알겠죠? 파트 4가 아니라요. 자, 1, 사진 보고 단어. 파트 2, 문장 두 개 듣고 답. 파트 3, 문장이 쌓여가죠. 그죠? 자, 파트 3에서 실질적으로 청취력을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된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핑계가 바로 뭐겠어요? 이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시험장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중간에 래퍼가 나왔대. 어? 너무 빨리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못 들었대. 아니면 아주 정직한 친구들은 아, 내가 멍 때렸어. 어? 내가 집중 못했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식의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알겠죠? 이 호흡을 견딜 수가 없어. 즉, 단어는 알겠는데 문장 해석이 안 된다. 알겠죠? 고질적인 병폐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도 뭘로요? 기출문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뭐 때문에? 이 기출문장이 똑같이 나온다. 뭐 그 얘기도 아니에요. 효율성을 기한다는 거죠. 이 문장들이 어떤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시나리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다른 일반적인 실전 문제 집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썼던 문장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기출문제를 그렇게 쓸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바꾸겠죠. 단어를 바꿔요. 바꿀 수밖에 없어. 표현을 바꾸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장은 토익에서 나오지도 않는 문장, 이상한 기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알겠죠? 우린 그 문장에 더 목을 매요. 왜? 처음 봤으니까. 어려우니까. 알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 부분을 선명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타 문제집은 오히려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장에 밑줄 치고 그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걸로 용도가 끝납니다. 알겠죠? 근데 기출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쌓여가죠. 알겠죠? 이걸 통째로 다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들어도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읽죠. I think I like to order a silver one then, but no stripes. 그죠? I heard that silver color car hold their value very well. 이게, 여기서는 크게 문제 정답과 상관이 없었던 문장일걸요? 그죠? I heard that silver color car. 근데, 은색 차량의 차가 hold their value very well. 아주 가치가 높다. 그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차량 색상 선택할 때 은색을 선호하는 이유가 중고차야. 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Hold their value very well. 같은 말이죠. Great, then let's step into my office. And 자, 사무실로 들어와서 take care of the paperwork. 서류를 처리해 줍시다. Take care of the paper. 서류를 처리하다. Take care of. We should have your vehicle for you in about 4 weeks. 아까 나왔던 문제의 정답 포인트였죠? 4주 정도 후에 당신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다 한 밑줄 칩니다. About 4 weeks. 이 부분만 딱 들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쭉 안 들리다가 갑자기 About 4 weeks. 이렇게 딱 들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We should have your vehicle for you. 알겠죠? 요 앞에 문장이 이미 알고 있고 들려야지만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서 in about 4 weeks가 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근거겠죠. 알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까 미리 봤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엔 파트 4 한 곡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파트 3와 4의 가장 큰 차이는 파트 3는 몇 사람이 읽어요? 두 사람이 읽고 파트 4는 한 사람이 읽죠. 그죠? 자,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3보다 4가 문제와 써있는 보기의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볼까요? 자, 문항 번호 98, 99, 100번이라 써있네요. 읽어보시죠. Part 4, 세 문제입니다.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Hello everyone. This will be a quick meeting and I'll be very brief.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of a change in policy. It used to be that when a customer called to get technical support and we couldn't solve the problem during the call, we'd ask the customer to call back. From now on, when you come across that kind of situation, you need to give the customer a case number before hanging up. This will help us track each customer's problem much more efficiently. Number 98. What is the purpose of this meeting? 이럴 때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훅 지나갔다고. 그죠? 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읽었죠. 훅 지나가죠. 그지? 자, 준비를 하셔야 돼. 일단 어떤 포인트? 자, 문제를 읽는 포인트. 그리고 보기를 재빨리 체크해서 답을 골라주는 포인트. 그죠? 이건 모든 책에 다 소개가 돼 있고. 그죠? 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정답 아까처럼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3하고 4는 본질적으로 복습 방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아까 3는 가급적 문장을 다 따라 읽어서 가급적 문장을 외우자고 했죠. 근데 파트 4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파트 4 문장을 다 외우려고 욕심내다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왜? 안 외워지거든요. 파트 4는 안 외워져요. 일단 그 이유가 파트 4는 그 전에 이 컨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이 문장 자체를 외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즉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하고요. 내용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문장이 아니라 단어 몇 개만 들어도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되죠. 알겠죠? 즉 거꾸로 얘기하면 파트 4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잘 찍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파트 4보다는 3 쪽이 더 청취력에 해당하는 문제고 파트 4 쪽은 오히려 논리력과 RC에 대한 부분의 결합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복습할 때 일단은 아까처럼 문장을 다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포인트는 똑같아요. 같이 맞춰서 읽는 건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한 사람이 원고 보고 읽는 것처럼 본인도 여러분들이 원고를 들고 같이 똑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알겠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전체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어떤 하나하나의 문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 즉 이런 거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됐다. 이 정도만 해석하면 돼요. 전체 문장, 전체 문맥을 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뽑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느냐. 한번 볼까요?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해놓고 맨 처음. Hello, everyone. This will be a quick meeting. And this will be a quick meeting. 미팅이네요. I'll be very brief. I'll be very brief.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of a change in policy. Change in a policy. Change in a policy. 그죠?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서 뭘 발표하는 거예요? Change in a policy. 정책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It used to be that when a customer called to get technical support. 자, customer called to get technical support. Customer가 call 전화한 거죠. Technical support를 받으려고 전화했을 때. We couldn't solve the problem during the call. 자, 우리가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We'd ask the customer to call back.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call back, 다시 전화를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From now on. 근데 from now on, 지금부터는 when you come across that kind of situation.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you need to give the customer a case number before hanging up. 그렇죠. case number를 주고 before hanging up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will help us track each customer's problem much more efficiently. 그러면 고객들의 문제를 훨씬 더 efficiently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track 추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 보시죠.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매팅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초반에 나왔잖아.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몇 번의 답이에요? C번에 announce a policy change. 그죠? Change in a policy를 그대로 순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근데 키워드가 뭐야? 아, change policy가 키워드가 맞았구나. 그죠? 키워드가 그죠? 전체 문맥에서. 그 다음, 99번. What is the job offer of the staff who are attend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staff들의 job. 하는 일은 뭐냐? 라고 했습니다. 정답 몇 번? 그렇죠?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왜? 고객들이 technical support 때문에 전화했을 때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자, 나중에 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 나중에 전화를 다시 걸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중요한 건 뭐였어요? technical assistance를 받으려고 전화했겠다. 그죠? 그게 일단 두 번째 문제는 중요했고요. 일단 100번에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staff to do? 그래서 스피커가 스태프들에게 뭘 요청했느냐?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말고 뭐 해달라고? 그렇죠. D번에 Give each customer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라? 케이스 넘버를 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전체 세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 다시 한번 추려해보면 일단은 이 사람이 체인지 팔러스를 얘기했고 그 체인지 팔러스의 어떤 근본은 뭐냐?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으려고 하는 고객들에 대한 정책 변화를 얘기했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마지막에 왔어요? 케이스 넘버를 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자꾸 외워두는 거죠. 알겠죠? 전체 텍스트를. 알겠지? 알겠죠?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따라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LC가 늘지 않더라. 라는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듣기 공부를 해왔던 혹은 외국 가가지고 귀를 조금 뚫어왔던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죠. 단지 2개월, 3개월의 노력만 가지고 귀를 뻥 뚫어서 자연스럽게 듣는다는 것은 욕심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바라고 계시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일단은 여러분이 목적한 부분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접근은 일단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거. 그 부분은 자, 1, 2, 3, 4 각각의 파트에서 어떻게 복습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달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끝에 가서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맛볼 수 있느냐 그 차이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LC 공부 1, 2, 3, 4 기출문제 제대로 된 학습 그리고 우리 YBM 클래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복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RC 파트 5, 6, 7이죠. 자, RC 공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은 사실 7, 8을 제가 특강할 때 정말 중요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자, 그나마 하나 빠진 게 part 6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듣고서는 잘 말을 안 듣잖아. 그죠? 잔소리 해야 됩니다. 자, part 5 문제 그리고 6 그리고 7까지 오늘은 각 하나씩 다 보여 드릴게요. 자, part 5 두 문제인데 오늘은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기 보시고요. 푸셔야죠. 한번 풀어 보세요. 오케이, 됐죠? 자, 일반적으로 빨리 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당연히 빈칸의 위치, 그리고 보기 보시고, 그리고 빈칸 앞에 요까지 보고 on schedule, on appointment, on authority, on condition 이렇게 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이 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명사가 사실 A번의 스케줄인 건 맞아요. 그래서 답을 A번으로 썼다. 근데 과연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사실 1위 1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양난의 검인데 조금 급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자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진짜 의도는 바로 맨 처음 although입니다. 알겠죠? Although employee did not write the correct address on the shipping form. Employee들이 shipping form에다가 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는데 machine part, 부품이 제때 도착한 거죠. 그죠? 사실상 의도는 although부터 끌고 와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였죠. 그지? 이거를 연습할 때, 복습할 때 확인을 해주자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나는 진짜 정말 빠른 시간 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 그래서 내 스피드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그러면 진짜 한번 on schedule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그것도 특히 여러분이 서점에서 구입하신 일반 문제집으로는요. 괜찮아. 아주 좋은 연습이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출 문장에서는 오히려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못 풀어요. 왜? 투자하잖아. 그치? 온 스케줄인 것 같은데 이게 시험이니까 긴장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봐라. 바로 나온 건 좀 위험하니까. 응? 어차피 온 스케줄이 수건은 아니니까. 그치? 자, 많이 보긴 했는데 자신은 없어. 그래서 어차피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연습의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연습할 때는 시간이 항상 남는데 시험장만 가면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왜? 그렇게 못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배짱 있는 분들이라면 실제 연습할 때 대충 막 풀고 빨리 풀어서 정답 대충 확인하고 몇 개 틀어도 좋다 이런 각오라면 그렇게 연습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복습할 때, 연습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 기출 문제, 우리 ETS 문제, 우리 YPM 클래스 문제를. 알겠죠? 어? 자, although부터 보셔야 돼요. although부터. 아, 그렇죠? 정확하게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도착했다. 제때, 정각에. 뭐예요? on schedule 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실제 의도는 although부터였어요. 그 다음, 똑같은 133번 문제죠. 그죠? 자, 일단 테스트 번호가 바뀐 거고요.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개 선택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됐죠? 자, A, B, C, D 과학기 다 뭘로 끝났어요? LY로 끝났죠? Exclusively, B번에 impulsively, 다음 C번에 mutually, 그리고 마지막에 D번 generously. 자, 부사입니다. 부사 문제였어요. 역시 조금 빨리 풀고 싶은 사람들은 앞에 dealing almost blank with biography 이렇게 풀고 싶을 거예요. 그죠? 나쁘진 않아. 그것도 연습해보면 돼. 아, 좋은 연습이에요, 사실. 자, almost가 뜻이 뭐예요? 거의란 뜻이죠. 거의, 무엇만. 거의 어떤 것만, 뭐뭐만 이럴 때 쓰는 말 only 정도가 있겠죠. only와 가장 가까운 단어 바로 A번의 exclusively. 이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정도 감각, 좋은 감각이야. 알겠죠? 그런데 자 실제 의도는요. 실제 의도는 Jane 어떤 사람이 Wisemoney has her own publishing company. 자신의 컴퍼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dealing almost with, almost exclusively with biographies. 거의 뭐만 주로 다루는 거예요? 전기문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이오그래피라는 부분만 주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이 LY가 들어가 있는 이 부사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사실 딱히 이 단어만 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특히 C번에 mutually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mutually 하면 상호적으로 그런 뜻이죠? 바이오그래피를 거의 상호적으로 다룬다.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했을 때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우긴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사 문제의 뉘앙스는 거의 대부분 상용 문장, 상용 어구 어떤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almost only with, almost exclusive with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문장 전체의 뉘앙스 있죠?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주로 뭘 취급한다? 바이오그래피만 주로 취급하더라. 이럴 때 익스클루시브란 말을 쓴다는 거. 알겠죠? 이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파트 5 푸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기출문제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튼튼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다루지 못했던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파트 6인데요.
part 6. 나름대로 소외됐던 그동안의 part. 아쉽죠. 12 문제예요. part 5가 40 문제고 part 7이 48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항수로 봤을 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art 6는 굉장히 소외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 등지에서 강의도 많이 안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part 6의 원리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두 개, 한 세 개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문제인데요. 자, part 6는 원래 12 문제고 각 컨텍스트마다 구멍이 세 개씩 뚫려 있는 거. 그건 아시죠? 그죠? 자, 전체 봅시다. 맨 처음에 to, from, date, 날짜, 그리고 subject. 주제. The long awaited. 자, 여기까지 읽어놓으시고요. 자, 바로 점핑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보이네요. 첫 번째 문제, A번, B번, C, D까지. 그죠? 자, 그리고 고르래요. 한번 골라볼까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힘들죠? 그죠? 이 보통 이제 화면에 다 띄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못 읽으니까. 그죠? 앞에가 좀 잘려있는데, 앞에 거 다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 날짜가 몇 월 며칠? August 1st, 8월 1일. 자, the long-awaited Olympian database will be launched on August 며칠? 8월 15일. 그죠? 자, 그리고 the last database of computer software will be accessible to all at the XA step.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나갑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Olympian blank response to the virus-related problem. 해놓고, 자, 무슨 문제 같아요? 딱 봤을 때, 아, 일단은 will, has, was, is니까. 무슨 문제? 시제 문제. 그리고 be created, has created, was created, is creating이니까 태 문제. 그죠? 결합되어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수동태, 능동태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response to 해서 무엇이 create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슨 태? 수동태라는 건 금방 확인이 되죠. 자, 수동태, be created, 그다음에 has created, 능동태, was created 까지 해서 A 아니면 C가 확인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분명히 무슨 문제예요? 이제 남은 건 시제 문제죠. 그리고 앞을 다시 봅시다. 자, will be가 보이고 또 will be가 보입니다. 분명히 시제는 뭐예요? 미래 시제죠. 그럼 미시제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시제 일치라는 가장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147번 답은 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148번에 쭉 가다가 Olympian will be blank through our website. http www 해놓고 Olympian html 했어요. 그 다음에 A번 remarkable, B번 conceivable, C번 impossible, D번에accessible. 그죠? 자, 무슨 문제예요? Part 5 문제랑 같죠? 같아요. 그죠? 거의 차이가 없어. 위에 굳이 다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은? Through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죠? 충분히 풀 수 있어. 요 정도 상태에서. 그죠? 자, 분명히 앞에 문맥과 좀 independent, 독립되어 있습니다. 자, 끌고 갑니다. 쭉 가다가 149번. 한 문제 더 있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블랭크가 맨 초반에 Lost passwords is time consuming for our technical support te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 확인할게요. is가 동사네요. part 5. 동사가 is면 뭐예요? 단순해요. 자, ABCD. recover, recovered, recovery, recovering. 그죠? part 5 문제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파6는 파6의 고유의 특징이 몇 개가 안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해서 너무 쉽고 무시해서 빨리빨리 풀려고만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온다는 거고요. 그죠? 자기는 그거를 틀린지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알겠죠? 특히 바로 147번이요. 분명히 미래 시제 앞에 그리고 뒤에까지 포함해서 시제가 미래 시제로 규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147번 정답은 C번, was created 였어요. 왜? 자, 앞에 해석 조금 더 해볼게요. 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데이터베이스가 8월 15일날 런치가 될 거예요. The large database of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large, 아주 커다란 데이터베이스가 accessible 해질 겁니다. 그죠? 해놓고 이 Olympian은 response to the virus 관련된 문제, we hav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러스 연관 문제에 대응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졌고 런칭이 돼야 되겠죠.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런칭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든 것은 이미 그 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으로 의미상 정답은 C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이게 파6의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6만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파6만의 문제를 밝히는 것.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되고. 또 반매로 생각하면 무조건 다 그렇게 푼다는 걸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다 푼다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파6 12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시간 자체가 12분이 아니라 한 20분, 25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무거워지겠죠, 분위기가. 또 그게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148번 같은 경우는 어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알음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그쵸. 접속이 가능하다. accessible 될 수 있다. 그쵸? 충분히 파트 5처럼 풀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마무리 149번처럼요. 자, 동사 is를 통해서 단수 형태, 그리고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가 될 수 있으면서, 자, 단수 형태를 받는 건 명사겠죠? recover 안 되죠? recovered 안 되죠? recovery 명사 맞죠? 근데 recovery는 뒤에 lost passwords라는 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명사보다는 뭘 쓴다? 동명사를 쓴다. 바로 파트 5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위에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그리고 한 문제, 그리고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혹은 두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혹은 세 문제 전부 다, 세 문제 전부가 다 파트 6의 고유의 특성, 즉, 문맥을 다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 알겠죠? 한 문제 정도만 그럴 수 있다는 거, 혹은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재빨리 파악한 다음에 시간 투입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거, 그 정도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거를 다른 문제집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구할 수 있기가. 왜? 그 밸런스를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숙련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기출문제에서는 그게 적절하게 배열될 수밖에 없죠. 왜? 그것만 냈으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일부 실전문제집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 문제가 전부 다 어휘문제야. 혹은 세 문제가 다 시제문제야. 세 문제가 다 대명사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출 포인트를 흉내를 내긴 했는데 일단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시간에 대한 어떤 감각을 얻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세트가 많더라고요. 알겠죠? 그 문제집들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풀고 그리고 연습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하지만 그걸 실질적인 감각으로 딱 형성을 시켰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집을 풀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출문제를 점검을 해서 아, 배율 자체가, 비율 자체가 1대 2대 2 혹은 2대 1대 1 혹은 세 문제가 다 나오진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꼭 눈으로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알겠죠? Part 6였습니다. 자, 이번엔 Part 7 얘기를 좀 할게요. 마의벽이죠. Part 7. 그죠? 제가 여기서 파트 7을 다 얘기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파트 7 중에서 맨 끝에 나오는 수 문제를 더블 패스지, DP라고 하죠? 이 더블 패스지 문제 몇 개예요? 다섯 문제씩 나오죠? 그죠? 다섯 문제씩입니다. 확실히 시간상으로 커트를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가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조금 더 좋은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 번호 한번 확인할게요. 196번, 197번, 198번. 자, 왔다 갔다 보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서 문제를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196번에 What is this program from? 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A번, Orchestra Concert, B번, Theoretical Play, 연극, 그 다음 C번, Art Exhibit, 전시회, D번, Dance Festival. 그 다음 197번, Who is Gina Bloom? Gina Bloom은 누구냐? 해놓고 Actor, Writer, Designer, Musician. 쉽게 파악되죠, 이건요? 198번, 어우, 기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suggested 다음에 about이 무슨 해석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제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에 관해서 암시된 바는 뭐냐라는 뜻이었고요. 자, midnight in Buenos Aires, Buenos Aires의 midnight에 관해서 암시된 바는 뭐냐 해놓고 A번, it's Sage Uchida's first production, 이 사람의 첫 번째 작품이다. 그다음 B번, it's being performed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C번, most of the performers,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well known, 유명한 사람들이다. D번, there are no evening performances on Sunday, 일요일은 저녁 공연이 없다. 199번입니다. Whose work did not receive a positive review in the article? 이 article에서 긍정적인 리뷰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A번, B번, C번, D번. 사람 이름 나오죠. 됐고요. 200번. In the article, the word estimation in paragraph 1. 자, 첫 번째 paragraph에서 estimation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가 뭐냐까지요. 확인했습니다. 자, 글 몇 개가 나올까요? 더블 패스지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두 개의 글의 형식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글의 형식이에요. 첫 번째 글의 형식. 그죠? 자, 두 번째 글의 형식이에요. 어떤 게 눈에 더 보기 좋겠어요? 첫 번째 글이 보기 더 좋죠. 딱 그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특히 주목하세요. 프로그램 앤 아리클. 차트, 그래프. 프로그램지나 차트나 그래프나 스케줄과 같이 어떤 표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순서대로만 나와 있는 부분은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기억이 안 나. 알겠죠? 문제를 풀 때 찾아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의 어떤 컨텍스트를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지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아티클입니다. 알겠죠? 자, 이 두 개를 딱 봤을 때 어떤 글을 먼저 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거. 알겠죠? 이게 더블 패스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빡빡해 보이고 내용이 좀 쌓여 보이는 부분을 읽는 게 훨씬 유리하죠. 심하게 표현하면 다섯 문제 중에서 그 부분만 먼저 읽어놓고 세 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면 이제 몇 문제가 남겠어요? 두 문제밖에 안 남겠죠. 이 두 문제만 아까 프로그램이나 차트나 그래프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만 제대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빨리 풀고 싶으니까 오히려 이 그래프 혹은 이 프로그램지만 정신없이 보죠. 근데 읽긴 읽었는데 매치가 안 돼요. 알겠죠? 어차피 또 읽어야 돼. 알겠죠? 또 아래클 읽고 또 다시 읽어야 돼. 프로그램지를. 그죠? 그러면 세 번 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시간은 지나고 시험지를 걷어갈 겁니다. 그죠? 먼저 읽겠습니다. 맨 처음 Midnight Phone. John Smith, Morningtown Herald. Community theater is alive and well this month with the Morningtown Community Art Society new play, Midnight in Buenos Aires. 뭐라고 나왔어요? New play. 연극이래요. 연극이래요. 자, 그러면 what is this program from?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온 거냐? 분명히 프로그램을 물었는데 아까 그 아티클을 통해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연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아티클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문제가 몇 번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은 조금은 제가 의도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거꾸로 말하면 프로그램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프로그램을 봐도 이게 뭔지 몰라요. 알겠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두 번째 글에서 봐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온 출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시간을 낭비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글을 먼저 읽는 게 더 효율적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를 바탕으로요. 알겠죠?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예상 문제도 아니고요.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이 나왔던 문제의 의도는 뭘까요? 시간 소모성이죠. 알겠죠? 시간을 컨슈밍해서 실제로 다 못 풀게 하는 의도가 자명한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뒤로 보이는 것부터 읽으라는 얘기야. 그게 오히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What is this pro? 방금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 New play. 연극이라 했으니까. 다 보이시죠? 응? 진짜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The Delightful Production is the latest installment from. 자, installment란 단어 나오죠? installment는 원래 어떤 연극이나 드라마의 한 회, 어떤 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작품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Reasonable, favorite, 우치다란 사람의 자 최근 작품이 되는데 whose recent production, 그의 작품은 at the Civic Center에서 have all well received, 극찬을 받았대요. By the public, 대중들에 의해서. In this reviewer's estimation, 여기서 나오네요. Estimation, 아까 문제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 200번. 기억나세요? 이 estimation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뭔지를 물었었죠. 이럴 때 바로 주저 없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요거는 이렇게 먼저 볼까요? 여기 먼저 볼게요. estimation 단어. 그죠? estimation 단어 대신에 다 집어넣는 거야. approximation, measurement, opinion, theory.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주저하지 마시고. 괜히 estimation 뜻이 뭐였지? 뭐였지? 고민하지 마시고. 알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다 집어넣어 봐. approximation. 또 알면 고르고 모르겠으면 넘기고 measurement 수치 어? 그 다음에 opinion 의견 견해 theory 이론 집어넣었죠? 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자 reviewer들의 estimation에 따르면 뭐겠어요? reviewer의 의견에 따르면 뭐겠어요? opinion이 제일 맞아떨어지죠. 그럼 끝이야. 알겠죠? 동의어 찾기 문제가 아니라 문맥에 가장 맞는 단어를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시간 아낄 수 있죠? estimation에 따르면 midnight may very well be the best production by a community organization in Morningtown this year. 올해 최고의 연극이다. 라는 극찬.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ion was bolstered by exceptional cast of actors. 자, 액터들의 연기. 좋았단 얘기죠? Which include the talented Rita Mendoza라는 사람의 연기. Last seen in the late hour. The other actors, 그리고 나머지 연기자들도 are relatively unknown. 비교적 좀 덜 알려지긴 했지만, but Their brilliant performance in this play will surely get more attention in the future. 나중에는 크게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기도 좋았다는 얘기죠. The costumes were themselves marvelous. 의상도 좋았고요. Full of color without distracting from the excellent acting and direction. If there was a weak point, 만약에 단점이 하나 있었다면, it was script. script가 문제였다네요.
which was occasionally marred by awkward dialogue and acts of language. 넘어가도 됩니다. 일단, for those wishing to catch before it ends, 끝나기 전에 그걸 보고 싶다면, the production run until December 20th. 12월 20일까지 공연을 하니까, with evening performances, 저녁 공연은 on Friday and Saturday, 금요일과 토요일날, 각각 12월 18일과 19일에 있으니까 저녁 공연도 보러 오세요라는 기사문을 먼저 읽었다는 거죠. 자, 그래놓고 196번에 이 프로그램은 바로 몰랐다는 거예요. 연극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정답 B번에 Theoretical Play. 그리고 197번 Gina Blum 누구예요? 안 보였죠? 아까 봤을 때. 그치? 이것만 뭘 찾으면 돼? 이것만 프로그램실 봤으면 됐다는 거죠. 알겠죠? 이것만 남겨주면 된다는 거죠. 볼까요? 그냥? 자, 왔다 갔다 좀 귀찮긴 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Gina Blum 뭐라 놨어? 카스튬 디자이너. 그럼 부르시면 되는 거야. 카스튬 디자이너. 디자이너.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디자이너. 끝이죠? 자, 그리고 198번. Venus Aeros Midnight에서 언급된 사항. Just suggested. 암시된 사항은 뭐냐? 쭉 기사문 읽었죠? 그랬을 때. 자, A번. 다시 한 번. 이 사람의 처녀 작품이다. 아니죠? 다음 B번. 자, internationally. 없죠? 다음 C번. 잘 알려진 사람의 전부다? 아니요. 일부 사람들은 덜 알려졌다는 얘기 있었죠? 그럼 몇 번이에요? 자, 1월에는 저녁 공연이 없더라. 아까 저녁 공연이 있는 날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Friday, Saturday. 다음 몇 번? D번. 충분히 아티클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199번. 자, 아티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 누구였어요? 오직 뭐 스크립트를 비판했죠. 스크립트 쓴 사람 누구야? 그걸 어디서 보면 되겠어? 프로그램지에서 대부분 보면 돼. 알겠죠? 어? 그거는 프로그램지 보셔야지. 프로그램지에서 스크립트 쓴 사람이 누구였냐? 정답이 A번 줄리아였고요. 찾으면 돼, 그만. 다음 200번, 먼저 풀었었죠. estimation 단어는 미리 대입을 해서 풀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요. 정답은 몇 번? 답이 잘못됐네요. D번, theory, 이론이 아니라 opinion, 의견, 견해였습니다. 알겠죠? 정답 고칠게요. 자, D번이 theory가 아니라 C번의 opinion, review의 의견에 따르면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킹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는 여러분들, part 5, 6, 7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푼다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죠. 시간 내에 문제를 제일 못 푼다고 하는데 연습을 맨날 빨리 푸는 데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습에 대한 효과를 받느냐? 글쎄요. 그 부분이 미심쩍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시간을 재놓고 맨날 연습을 했는데 왜 시험장에서 맨날 허탈한 모습으로 맨 문제를 못 풀었다고 걸어 나오느냐? 알겠죠?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했어요? 사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제가 이 원고까지 더 분석을 했었을 텐데. 자, 이 원고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해석 포인트,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죠?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어때요? 차라리 기출문장에서 나왔던 부분을 우리말로라도 많이 읽어놨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의 감각이 더 생겨서 그래도 찍더라도 골르더라도 확률적인 답을 고를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복습에 대한 강조, 그리고 반복 연습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제를 사세요. 문제를 많이 사서 푸세요. 많이 사서 푸시되, 자,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하자? 기출문제나 ETS, 그리고 우리 YPM 클래스 문제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RC 같은 경우는 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전 7월, 8월 달 하고 조금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만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특히 LC보다 RC 쪽에서 자, 저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그리고 또 유명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10월 달 특강을 또 만나는데요. 자, 제 파트너이신, 자, YBM 종로 공식 1위 강사, 그리고 급상스토에게 아시 대표 강사이신, 자, 놀랬죠? 우리 이정기 선생님을 모시고 10월달 특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RC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요소, 즉, 조금 독해를 빨리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공식을 확립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께서 잘 정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제가 이 9월달 특강까지 하고 10월달 우리 선생님에게 토스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번 9월 그리고 10월 초 시험은 잘 보시고요. 그죠?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더 약간 욕심을 내서 더 높은 점수를 원할 때 우리 10월달에도 더 찾아와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 뜨거운 경력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자, 9월 시험 끝나고 나서 간단한 자신의 어떤 의견, 리뷰 써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우리는, 자, YBN 클래스는 더 좋은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자, 지금부터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